첫 번째 시간은 MBN 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을 맞아서 이 코너 이름이 원래 고엔스탑이었는데 네, 그렇죠. 수급킹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만든 건데 네. 무슨 뜻인지 시청자분들께 한번 알려주실까요? 수급킹이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수급자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종목 분석을 한다거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수급 분석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그 수급 분석하는 이유가 종목은 결국에 선행하는 게 지표가 필요한데 선행 지표가 사실 없죠. 그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수급이라고 보고 있고 그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뉴스가 붙거나 공시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든 종목이든 수급 분석만 잘하면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수급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 방송 프로그램 이름도 수요일 날은 수급킹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급왕의 기운을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께 양봉의 기운을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킹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시청자분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오늘도 또 삼행시 커피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세 글자로 삼행시 갈까요? 이가람은 좋죠. 아, 좋습니까? 네. 람이 좀 어려울 것 항상 같은데. 항상 람자 들어가게 되면 네. 뭐 람세스 아니면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네. 좀 다른 창의적인 것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자 샵 2034 또는 너튜브 댓글창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가람 세 글자로 참신한 삼행시 지어 주신 분 저희가 뽑아서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장 정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도 시장이 그쵸. 강했습니다. 맞아요. 악재가 좀 하나 둘 정리되고 나면은 좀 서서히 상승 여력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그러한 기대감 덕분일까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0.25냐 0.5냐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빅스텝을 단행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빅스텝을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 있고 대출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발생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근데 어차피 발생이 될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발생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나마 좀 격차가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 빅스텝을 올린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빅스텝에 대한 단행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 좀 환호를 해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올라갔다가 막판에 조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왜냐하면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있죠. 근데 그 CPI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었을 때 이제 뭐 내용 아시겠지만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에 CPI도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가솔린과 음식료 때문인 건데 하지만 그러면서 뒤에 갖다 붙인 코멘트가 뭐였냐. 이 데이터는 사실 가솔린이나 에너지 가격 떨어진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되게 높은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다. 그래서 가솔린 가격을 봤을 때는 결국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이 제일 높을 것 같다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만 높게 나타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고 CPI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늘 아마 CPI 발표하고 나서 오늘 미국장이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 안에서도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래서 어떤 찌라시요? 그 CPI가 10%가 넘을 거다. 이런 찌라시에다가 그 공식 문서처럼 합성해가지고 네. 문서가 돌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장이 빠졌었는데 네. 그러면은 찌라시만큼만 안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마 미증시가 오늘 아마 선물시장에서는 CPI 발표하고 나서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종가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네, 상태에 있는데 근데 CPI는 어쨌든 간에 이제 꺾일 거로 다 보기 때문에 CPI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꺾인다는 게 그 찌라시보다 안 꺾일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번 달에 가장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인플레 관련 쪽보다는 이제 네. 내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옵션 만기도 있거든요. 그럼 옵션 만기 이제 지날 때쯤 되니까 이제 오늘은 그래서 CPI도 앞두고 있지만 옵션 만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증시가 세게 올라가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벤트 거래가 잘 진행하고 있죠. 근데 네. 그런데 지금 환율도 너무 높은 상태에 있고 이제 이번 주 지나가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빅테크들 실적 발표 때문에
뭔가 증시가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악재가 지나갔다라기보다 약간 좀 경계감은 가지되 또 공포감만 좀 가지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하던 거를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오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목이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갔던 게 아니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장중 이제 시작부터 해서 1,500억 정도를 이제 시작부터 이제 찍어주고 난 다음에 네. 종가 기준으로 9,900억까지 약간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결국 선물 매수를 해주고 그러면서 금융 투자가 들어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단기성 자금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뭔가 지금 오늘은 기관들의 주도로 해서 자금 올렸다기보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라간 것 같고 네. 뭔가 좀 특징적이라면 프로그램 매수가 한쪽으로 좀 쏠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쏠렸어요? 자동차로 좀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기아차가 올라가지고 현대위아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업종별로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운송장비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요게 지금 녹색가 있는 게 운송장비 쪽인 건데요. 이 운송장비 쪽에 대한 요 보면 요 상승률도 있었고 지금 외국인 자금들도 보게 되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도 지금 약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업종별 봤을 때도 외국인 자체가 이렇게 운수창고, 운수장비 이쪽으로 쏠려져 있거든요. 그 얘기가 자동차 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 나왔던 종목들 보게 되면 현대차랑 이제 기아 그다음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거는 뭐 현대 위아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다음에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는 현대 모비스 이런 것도 올라가줬는데 그러면서 같이 올라갔던 게 이제 뭐 S에도 올라가고 화신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품주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임금 협상도 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국내에다가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내년부터 착공이 될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품사들도 같이 올라가지고 완성차 같이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산 쪽이 기관에서 세게 담았다면은 앞으로 더 큰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 외국인 자금들 외국인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세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좀 단기 자금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트리거가 더 붙어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인 강세로서 전고점 자리들에 오게 되면은 조금씩 부담은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뭔가 좀 괜찮게 본다면 완성차들에서는 기아 정도가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하고요. 그 외에서 본다면은 SL이나 아니면 화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른 부품사들은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많지 않은데 화신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가 미국에서 공장 증설하게 되면서 이제 배터리 케이스도 수주할 게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직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 플러스로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게 화신이라는 종목도 있으니까 뭔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어저께 보게 되면 지연도 올라가고 포트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풀리고 있다. 완성차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IT 반도체가 세게 돌리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쪽이 조금 더 살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도 짚어주셨고요. 시장은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붙는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종목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지난주에 편입됐는데 지금 2%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잘 버텨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좀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원래 낙폭과다 굉장히 심했던 게 게임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편입했을 때 그 이유가 제가 사실 오늘은 장이 좀 올라서 다행인데 네. 희한하게 제가 나오는 날마다 네. 증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저점 매수로 들어가셨나요? 그래서 뭔가 좀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좀 방어적인 형태가 필요했기 때문에 크래프톤을 말씀드렸던 건데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개인분들이 많이 쏠려져 있는 섹터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조선 쪽, 네. 뭐 여기저기 조선 좋다고 하니까 조선으로 확 쏠려갔는데 최근 보게 되니까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확 쏠리는 쪽이 주가 수익률이 낮고 네. 오히려 지금 기대감이 낮고 뭔가 지금 이게 올라가겠어 싶은 이런 섹터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올라간 게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올라갈 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가장 세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게임주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주간 수익률 보게 되면 크래프톤은 그나마 좀 잘 증시가 밀리든지 말든지 지금 뭐 상관없이 버텨주면서 지금 플러스권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나 이런 종목들은 신작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가졌고 오늘 같은 경우 넵튠 이런 종목들은 중국 이제 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개발사가 중국에서 판호받았다라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상한까지 올라가졌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서 거리감이 멀어져 있고 배신감 느껴지는 이런 섹터에서 새롭게 아래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시선이 쏠리는 쪽은 오히려 조금 피해될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리에 조금 멀어진 종목들이 주간으로 보거나 월간으로 봤을 때 주가 수익률을 본다면 더 높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쏠린다면 만약에 한쪽으로 너무 과열된 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피하시면서 이런 쪽 역발상으로 다른 섹터에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조금 더 방어적인 형태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략주였던 크래프톤 2.31% 수익 리뷰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이가람 매니저의 공략주 알아볼 텐데 저희가 코너 이름이 수급킹이니까 그렇죠. 킹받는 종목으로 이름 만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킹받는다는 뜻이 화난다는 뜻인데 저희는 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언어를 아시는 분이라면 네. 이 킹받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안 좋다라는 얘기로 아실 텐데 화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네. 원래는 킹이라는 소리가 사실은 그 단어 자체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세게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그 킹받았다의 열받았다가 아니라 네. 정말 열받을 정도로 세게 들어왔다. 기관들이 열받아서 샀구나.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서 정말 그 기관들이 좀 세게 들어온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 이 왕의 성택을 받는 좀 왕의 기운을 받는 종목이라는 뜻에서 킹받는 종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이가람 매니저의 킹받을 종목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받는 종목은 휴젤 되겠습니다. 네, 휴젤. 오늘 상장폐지 보도가 나왔는데 그쵸. 휴젤 쪽에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체크 포인트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휴젤이 되게 무거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무거운 종목인데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가 어저께 상장 폐지인데 이게 뭐 갑자기 뭐 안 좋아 상장 폐지가 아니라 어떤 이건 이유일까요? 이제 그 자진 상장 폐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최대 주주가 국내 회사도 있지만은 대부분 지금 해외 컨소시엄이에요. 네. 그래서 해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를 사실 좋게 보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고 이 지금 모든 거 다 공개하고 수급적으로나 뭔가 지금 주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냥 자진 상폐를 하고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CBC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계 이제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회사가 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어저께 그 기사를 좀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장중에 얘기가 되었던 건데요. 요 소식입니다. 요 CBC 그룹이 한국의 휴젤을 이제 다 인수를 해버린 다음에 이제 자진상폐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의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늘 휴젤에서 이제 해명 공시를 올려놨는데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CBC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컨소시엄이 아프로디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진 공동 최대 주주로 속해져 있고 근데 그 외에도 이미 뭐 GS와 뭐 GS랑 국내 사모펀드가 들어가 있는 컨소시엄도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뭔가 검토되고 있는 것들, 뭐 전략적 방안에 대한 것들 검토 중에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발표하게 되면 아 아니구나가 되게 되면은 보통 주가가 내려가면서 기간 수급이 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연기금 여기거든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여기가 빨간 색깔이 네 개가 보이시죠? 얘가 연기금이 옆에가 상업펀드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불구하고 연기금이 계속 사들어오고 상환펀드까지 사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예전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연간으로 보거나 월간으로 보거나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GS 컨소시엄이 인수, 지분 인수에서 단가가 28만 원대였는데 그 자리에 찍고 거의 지금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10만 원대 자리에서는 반등을 주고 있는 게 휴젤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주가를 좀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최근에 국내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방송 작가님한테 넘기지 않았는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쪽 휴재 의장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에서 가장 제일 길어요. 제일 긴데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비유기적인 성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옵션을 두고서 지금 주주 가치를 우선적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골드만삭스하고 이 의장하고의 인터뷰 내용인데 그게 아직 국내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소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과 상업펀드가 들어오면 주가를 올려놨다? 아, 그걸 미리 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뭔가 주가를 올릴 만한 주주 가치 제고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약간 미국 쪽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유럽의 품목 허가가 많아지고 있는 게 휴젤이기 때문에 휴젤이 지금 약간 올라와 있어도 좀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받는 종목인데 좀 수상한 종목이네요. 아, 맞아요. 약간 좀 열받았던데 좀 수상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휴젤 저희가 또 가격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바닥으로부터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눌려준다면 한 12만 2천 원 정도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아닌가요? 지금보다는 조금 밀렸을 때, 그래서 12만 2천 원 정도, 그 다음에 목표가로는 그 윗자리 약간 전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13만 5천 원 자리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아래 하단인 1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킹 받는 종목 휴젤, 우리 댓글창에서도 캔디님께서 킹 잘 간다고 기대하겠다고 하시네요. 네, 휴젤의 주가 추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급킹의 킹가람 매니저님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이 저녁 9시 40분에 진행이 되고요. 늦게 하시네요. 그렇죠. 보통 오시면은 이렇게 수급 분석도 해드리고 요즘에 제가 시장 전략 굉장히 잘 짜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도 궁금하다, 앞으로의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전략을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방법은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시면 입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40분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고엔스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에 포착됐던 10가지 종목들 섹터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10가지 섹터 보시면 오늘장 역시나 1위에는 진단키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면역항암제, 바이오주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 어떤 건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랩지노믹스, 버키 스튜디오 두 자릿수 급등했고 네오이민텍도 앞서서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었던 종목이죠. 20%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 넵튠도 역시나 상한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 오픈해 보시죠. 네,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오늘장 급등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코로나 재확산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왜 나는 잡지 못했을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단키트 관련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일장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랩지노믹스는 뭐 내일장인 안 가더라도 전 다음 주까지는 최선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장 고일까요? 네, 랩지노믹스는 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이유가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보여는 저요. 많이 올라왔고 오늘 좀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불안감은 좀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의 확진자 추이를 보게 되면 오늘 4만 명을 넘어갔거든요. 3만 명까지는 그렇죠. 예상했는데 4만 명. 4만 명을 넘어갔는데 그 질병청에서 올라왔던 의견을 보게 되면 재확진이 되면서 뭔가 재유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점을 지금이 7월인데 9월하고 10월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9월, 10월 정점에 도달했을 때 확진자 추이가 최대 2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만 명이요? 네. 다시. 그러면 수젠텍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휴머시스나 이런 자가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대부분 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좀 실적에 대한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 현금 캐시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지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간다면은 이런 종목이 테마성이기 때문에 뭐 주목을 안 받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강세장으로 돌아서가지고 올라가는 추이는 아니고 바닥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뭔가 자금들이 지금 지수 관련 쪽으로 못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노믹스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지만 이럴 때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보게 되면 연기금 쪽이랑 사은펀드가 오늘도 매수를 했었어요. 이 가격에도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밀리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단기성 자금 들어오면서 아래에서 또 올라갈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레지노미스는 오늘뿐만 아니고 최소한 다음 주, 왜냐면 주말 지나고 나면 월화 동안에는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 거예요. 기존에 그렇죠. 항상 그랬으니까. 그때 그다 항상 수목금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까지 다 지켜보신 다음에 수목금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서 레지노믹스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지노믹스 다음 주 후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의견으로 정리해봤고요. 내일장은 고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레지노믹스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버키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네, 오늘 14%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렇죠. 에미상 드라마 부분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고 네, 네. 합니다. 정말 맞아요. 자랑스러운 소식인데 버키 스튜디오 그동안 그래도 주가가 정말 부침이 많았는데 네. 바닥권에서 반등을 한 거라서 저점이니까 좀 더 반등 탄력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버키 스튜디오는 좀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그 버킷 스튜디오도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였던 거였거든요. 이제 일정 매매.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수상에 올라갈 수 있다. 후보군에 올랐고 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 다시 한 번 더 오징어 게임이 이슈 부각을 받다 보니까 버킷 스튜디오하고 소박스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에미상을 수상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을 받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2 나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2가 나올 때 다시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단기성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로서 일단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차익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탑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출시 일정들 약간 이제 다시 한 번 더 개봉에 대한 일정이 잡히게 되면 그 일정 앞두고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미상 관련 이슈는 단기성 재료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나중에 오징어 게임 2 일정 얘기가 나오면 그때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스탑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테크윙 되겠습니다. 9% 상승 마감했죠. 일단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호실적에 맞아요. 더해서 오늘은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장중에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테크윙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는 좀 무시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 서프라이즈인데 역대 최고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나타났던 이유가 2분기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딱 이렇게 전방에서 투자에 따라서 굉장히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던 거였는데 이번에 또 하반기를 보게 되면 7월 말에 이제 인터넷에 실적 발표가 있고 거기서 다시 한번 더 DDR5 관련된 코멘트가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DDR5 관련해서 서버용인 요 사파이어 레피지가 내년으로 많이 밀렸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래도 하반기에는 DDR5가 더 서버용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윈도 그 관련주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상태를 본다면 지금 실적이 잘 나온 상태에서 어저께는 주식 소각 뉴스가 있었어요. 이날 올라갔던 건 월요일날은 실적이 잘 나왔다 올라간 거고 그다음 어제 같은 경우는 주식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은 무상증자까지 했다는 얘기는 주가 부양을 좀 하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봤을 때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요 5월 달에 발표했었을 때 이때보다도 이번에 실적이 더 잘 나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사실 좀 더 올라가야지 정상일 수가 있겠다. 물론 지금 아무래도 IT 업체이기 때문에 IT 업황을 무시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IT들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 오늘 약간 눌렸다라고 보여지지만 오늘 만약에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서 반도체 IT가 뜨게 되면 테크윙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무상증자 권리를 하기 전에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매수세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 좋은 종목도 아니고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다면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크윙은 뭔가 좀 단기적으로 좋지만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매수세를 기대해보면서 테크윙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2분기 호실적과 함께 주식 소각 발표와 오늘은 무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진 호재가 듬뿍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내일장은 고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주항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국제유가 하락에 그동안 많이 밀렸던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제유가가 강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최근에 항공주 하락을 이끌었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아직까지는 여전한데요. 남아있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장 한번 의견 체크해볼까요? 일단 제주항공은 단기적으로 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볼까요? 그게 왜냐하면 일단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되게 다양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해외에서의 또 이슈가 있었어요. 국내 이슈뿐만 아니고 최근에 유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동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항공유가 올라가기 때문에 항공유의 상승은 항공주들한테 영업이익에 대한 훼손이 오기 악재죠? 때문에 네. 악재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거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주가치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최근에 미증시가 그러니까 지수는 한국과의 커플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컨셉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올라가는 섹터 종목이 다음날 같은 섹터가 한국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아메리칸 항공사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어저께 9.98%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유나이티드 항공도 8%, 델타 항공도 6%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어저께 왜 올라가냐면 가이던스가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 발표도 잘 나오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가 너무 잘 되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아메리카 연료가 많이 올라가줘서 그러면 지금 뭐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많았었는데 반대로 항공주가 올라가 버리니까 뭐 카니바도 올라가 여행주도 올라가고 카지노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코로나는 코로나고 실적은 어쨌든간 이쪽은 이제 봉쇄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획적으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유가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해외에서 만약에 오늘 밤에 이 항공주가 한 번 더 올라간다면 내일 국내에서도 이런 제주항공이나 저가항공사들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 그다음에 뭐 진에어, 오늘 제주항공 말고도 진에어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섹터 자체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가가 크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뭐 바이든이 이제 이번 주에 중동에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딜을 갖고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 측면을 사실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해외 글로벌 사들도 밴드가 되게 넓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유가가 단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측면에도 있으니까 또 해외 쪽에서 일단 기준은 이겁니다. 해외에서 항공사가 올라간다면 다음날 국내에서도 항공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연결시키면서 같이 보신다면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아이디어를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주항공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항공 또 수급킹이시니까 오늘 상크림 매수가 들어왔던데 그것도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오늘 들어왔던 게 네. 지금 연기금 상환폰도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네. 결국 외국인 들어온 건 거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라는 얘기는 중장기 자금이 아니고 단기성 자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금융투자까지 들어왔고 투신 자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투신 금융투자라면 이건 단기선 자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아마 내일이 더 차익 실현이 오늘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상승 시기에 조금 나오는 전략으로 해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윗자리들 저항라인 때도 있으니까요. 18,000원, 17,000원 사이에서는 조금 비중 축소 위주로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항공은 단기적으로 또 그 의견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커피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간인데요. 벌써? 네. 네, 세 분 뽑히셨습니다. 우리 세 분 7667님, 5638님, 그리고 7262님 축하드리겠고요. 저희 이가람 운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더 활기차게. 아, 2. 네, 2. 이 세상에서 가. 가람이는 주식시장에 가람이는 네, 남. 람보 같은 전설이 될 것이다. 람보, 네. 람보 좋습니다. 람보는 좀 참신했습니까? 아, 람보는 제가 유치원 때 별명이었습니다. 유치원 때 네, 별명을 머리깔 람보 같아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7667님 축하드리겠고요. 다음 분입니다. 운 띄워주시죠. 네. 2.
이와 같이 증시가 빨간불 켜진 날에 가자 상 한번 가자. 네, 람. 람보르기니네요. 예, 람보르기니 역시. 차 한번 사보자 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람보르기니 한번 타봐야죠. 아, 좀 사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청자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수급킹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람보르기니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댓글입니다. 이가람의 수급킹. 가. 또 가람이입니다. 가람이와 세영이가 함께하니 람 넘버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신했습니다. 네, 넘버원. 좋아요. 네, 수급킹 넘버원이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세 분 커피 이벤트 당첨 축하드리겠고요. 비도 오고 습한데 또 시원한 커피 드시면서 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황금 전략 그리고 이가람의 수급킹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급킹은 MBN 골드 킹가람 매니저 함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